방 회장은 김상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후에 살해된 거야. 방 회장이 김상길을 물어본 날이 언제입니까? 방 회장이 죽은 날이었든가 아님 그 전날이었든가. 자살 사건 현장 사진을 보여줘. 나 진짜 방 회장 안 죽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. 침사봉이 방 회장을 방패 삼아서 살인을 부인하는 건 다른 사람이 죽인 걸 알고 있다는 소리야. 자백을 받아야 돼. 최수영, 이렇게 얘기해봐. 봉현자 씨는 지금 리스크가 큰 도박을 하고 있어요. 나는 방계장을 안 죽였으니까 방계장을 방패 삼아 다른 사람들을 죽인 죄까지 다 부인하겠다는 패.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이 패를 뒤집으면 방계장을 죽인 죄까지 다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.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다 당신만 가리키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놈은 가장 확실한 증거인 당신을 제거할 거예요. 당신이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. 진실을 알고 있죠. 다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아는 걸 말해요.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. 정수가. 김정수 불러. 이제 진술 받으면 되겠네.